답답한 당신의 연애 사이다를 날려드립니다. 핫도그TV의 과일아. 오늘의 사연, 열정맨 남자친구. 아, 불안하다 벌써. 냄새가 좀 나는데. 뭐지? 오늘은 저희가 따로 말 안 드리고 바로 사연으로 들어갈게요. 후에 후토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아, 후토크. 네. 오케이. 네. 열정이 싫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살 연하의 남친과 1년째 연애 중인 27살 여자입니다. 어우, 납디. 열정맨 제 남친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제 남친은 말 그대로 열정맨이에요. 썸탈 때부터 이런 남친의 모습이 저한테 정말 호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 취미생활까지도 같이 해주는 남친입니다. 퇴근하고 요가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요가가 건강에도 좋고 자기랑 같이 하면 좋을 텐데 힘들겠지? 그래? 뭐가 힘들어? 당장 내일부터 나도 같이 나갈까? 남자가 여자들 사이에서 요가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남친이래요. 그런 남친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남친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따단! 요가를 너무 열심히 하나? 아니 그래도 너무 왜? 좋지 않아? 남친과 나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요가하면서 방금 계속 껴대는 거지. 뽕뽕뽕뽕. 그거랑 열정이랑 무슨 관이에요? 열정이 있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농구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농구 좋아하는 여자분 별로 없잖아요. 같이 하려고 막 농구 열심히 하고 이러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배가 불렀다고 볼 수 있지. 그런 남자가 어딨어? 그런 요가 파이어가 어딨냐고. 바로 사랑을 나눌 때도 과하게 열정이 넘친다는 겁니다. 열정이 넘치는 건 너무 좋아요. 문제는 열정만 넘치고 도무지 늘지 않아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제대로 사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런 남친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거기를 공략해야 돼.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거기. 여기, 여기? 그럼 여기는? 남자친구는 열정맨답게 학구열이 넘치는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실력은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입학도 못한 상태입니다. 아, 중졸이야. 관계 도중에 질문하고 확인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야, 여기였나? 지금 벗겨? 자기야, 여기지? 여긴 어때? 대화도 좋지만 가끔은 분위기에 취해서 격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남친의 말 때문에 바로 깨버립니다. 아, 대화하는 거 좋은데 맨날 이렇게 학구열이 넘친다. 진짜 깰 것 같긴 하네요. 재현이 항상 그 사랑을 나눌 때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저는 후대화, 오중대화 말고. 잠깐만요. 네? 하나 짚고 먹어. 도중 대화 안 중요해? 도중 대화는 이제 약간 분위기상. 무슨 대화를 제일 많이 해요? 네? 확인. 좋냐? 그런데 그게 약간 여자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요? 아니야. 근데 이게 열정이 넘치는 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자기 주관적으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그렇죠. 힘을 좀 빼야 되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해야 되는 경우지. 근데 저 궁금한 게 1년이나 이렇게 개인 교습을 받았는데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과외 선생님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친절하게 알지. 아, 좀 알아서 좀 해봐! 이럴 때가 좀 맞아, 있어야 맞아, 되는데. 맞아. 아니야, 아니야. 거기 말고 아래 좌측으로 3cm, 우측으로 3cm 리듬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갈려주면 안 되지. 여기까지만 해도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네. 좀 열고.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남친과의 관계를 피하고 있어요. 자기야, 오늘 집에 꼭 들어가야 돼? 아, 나 오늘 엄마 아프대. 아니, 오늘 엄마가 아플 예정이래. 미안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남친을 보면 이런 제 속마음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남친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부터 받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하면서 살 수는 있어도 못하는 남자랑은 살 수 없다고. 요즘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어요. 관계하는 것만 빼면 열정맨 제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전 이 시련을 어떻게 쳐나가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헤어지세요. 이거는 정말 충분한 개선 여지가 있어요. 남자 각성을 할 수 있는 저는 그 뿌리를 보았어요. 일단 엄청난 학구열. 그리고 기능의 문제가 아닌 점. 지속시간이라던가 뭐 부피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그건 없었으니까 약간 멘탈리스트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충분히 각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기능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지 이 머리로 그 안 돼요. 그러나 네, 저는 산 증인입니다. 저는 실제로 극복을 했어요.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제 생각에. 깨우치는 날이 왔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1년 동안 여자친구 가르쳐줬는데 1년 동안 그대로 만날 수 있어요? 와, 이거 큰 문제네. 그럴 테니까. 좀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남친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부터 받는데 인생이 스트레스로 바뀐 거야.
근데 이대로 킵고잉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각성을 하든 말 그대로 헤어지든. 너의 고민은 너무 공감이 가고 정말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진짜 그것만 빼면 너무 너에게 너무 잘해주고 남자친구도 의욕이 있는 친구니까 가르치는 레벨을 좀 높인다던가 조금 더 고민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헤어지거나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닌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꼭 분명하게 해결해서 잘 만났으면 좋겠다. 저의 핵심은 남자 못하는 것과 여자 못하는 건 다르다. 지금 이 못하는 남자친구보다 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줄 나의 진짜 사랑. 속감도 좋고 평소에도 잘해주고 요가도 배워주고 집에서 요가도 잘해주고 그런 남친구 만나자. 이건 사이다. 여기? 그럼 여기는? 소리 넘치는 학생이었어요. 다시 할게요. 저 지금 손짓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는? 저도 모르게. 아 괜찮아요. 무작위 때릴게요. 아니.